they won't shoot me down soon. 오랜만에 지금 계곡이 있는 산으로 백패킹을 왔습니다. 아, 좋다. 분명히 밖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 날씨가 더웠는데 체감 온도는 거의 35도에서 40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시원해요. 시원한 숲속의 느낌이 확 느껴진다고 할까? 어, 깜놀해라. 야, 나 좀 지나가자. 무서워. 가는 길에 민가들 좀 있어서 아직도 쳐다보고 있어 나를. 이제 큰일은 없을 거야. 아, 좀 걸었다고 엄청 덥네. 빨리 계곡에 들어가고 싶다. 덥다 더워. 폭포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무슨 꽃이지? 이 꽃 냄새 같아요. 향기 너무 좋은데? 오! 좋은데? 너무 평탄치 않아가지고 장소를 옮겼어요. 지금 이렇게 땅을 짚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옮긴 상태입니다. 와, 이 정도 괜찮겠지? 따뽕. 맥주 가져왔어요. 완전 시원해.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물이 가득해요. 내일 잘 신고 갈 수 있겠죠? 하고 계곡 물놀이도 좀 하고 그러고 좀 제가 좀 추울 거라는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항상 계곡 오면 밤이 추웠던 것 같아요. 따뜻한 만둣국을 먹으려고 챙겨왔어요. 여기다가 밥도 말아먹으려고 밥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걸 잔뜩 가져왔어요. 괜찮아. 따뜻해. 뜨거워. 개구리다. 안녕? 개구리 같은데? 아닌가? 이 생김새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기 없는 건 상관없는데 나한테 뛰지는 말아줘. 저는 팔짝팔짝 뛰는 거에 깜짝 놀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기어다니는 거 상관없어. 우리 만둣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먹으려고 챙겨왔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간단하게 밥 한 번. 짠! 아우, 이거 달달하네. 해가 다 졌어요. 막걸리랑 만둣국. 나방들이 좀 다니거든요. 그래서 닫아놔야 돼.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소리하고 먹는 뜨끈뜨끈한 국물은 아 진짜 진리야 진리. 청양고추 챙겨왔어요. 어우 맵다. 만둣국. 제가 숟가락을 안 갖고 왔어요. 와, 국물 최고. 와, 좋다. 아우, 제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돌을 주워다가 테이블 겸 편안하게 발 놓고 하는 그런 공간. 아까 청양고추를 갑자기 딱 매운 걸 딱 먹으니까 헬컵들이 계속 나요. 맛있어. 아임 막걸리. 아우. 뒤에 이렇게 폭포 소리 들으면서 해먹 치고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지금 엄청 좋아요. 여름 캠핑은 솔직히 더워가지고 막 어디로 가야 될까 조금 고민이 항상 많은데 계곡은 진짜 여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원해. 여름은 진짜 계곡에 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얘도 왕자가 되려나? 지난번에 제 텐트에 개구리 들어왔을 때 제 개구리 왕자가 들어왔었는데 왜 내 쫓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나가자. 자, 나가자. 저기요. 어머. 또 왔어. 개구리 왕자님. 안녕. 아,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저기요. 아닌 척 하는 것 같은데. 숙녀가 물어보면 또 대답을 좀 해주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멈췄어. 숙녀가 물었으면 좀 대답을. 오, 안 돼. 뛰지 마. 나한테 뛰지 마. 대답을 할 건가?
님은 같습니다. 많이 맛있어. 여기가 멧돼지가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별일 없겠죠? 그래서 일부러 계곡에다가 쉬려고 하긴 했거든요. 계곡 쪽은 물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하니까 계곡 바로 옆에 공터에다가 지금 쳐놓은 상태입니다. 공터라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공간? 해먹만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 왕장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조금 나 좀 불편해. 그냥 좀 가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하겠는데 왜 계속 저한테 가까이 오세요? 네, 그 길 그대로 가주세요. 어머. 그런데 뭔가 우리 왕자님이 같이 있으니까 안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뭐 뱀이나 무섭고 그런 애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어요. 왜냐면 계속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맴돌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시간째 제 주변을 맴돌고 있거든요. 오늘 갈 생각이 없나 봐요. 귀여워. 그냥 안심하고 밥을 먹겠어. 재미구만. 벌레가 계속 돌아다녀서 먹고 닦고 먹고 닦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달걀 하나 푸는 게 이렇게 후회가 달라질 노릇이야? 어우 최고인데?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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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안돼. 막아줘. 오늘 뭔가 벌레들과 귀여운 개구리와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와 함께하는 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밤이 깊어지니까 벌레들이 더 많이 달려드는 것 같아요. 저녁밥은 다 먹었고 간단한 과자랑 맥주를 들고 방 안으로 좀 이동을 해보려고요. 이러고 잘 거예요.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딱 덮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방울이나 그런 거 습기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최대한 딱 덮고 이러고 잘 예정입니다. 이 아늑한 공간에서 맥주랑 과자랑 먹을 거예요. 제 방이에요. 꽤 크죠? 이 분위기에 익숙해져요. 벌레들이랑도 좀 친해졌어. 지난번에 개구리에 엄청 깜짝 놀랐지만 개구리랑 좀 친해진 것처럼 오늘은 좀 벌레들과 친해지는 날? 그런 것 같아요. 짠! 자.
가려고요. 옆집이랑 한국 친구한테 제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켜놓고 그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좀 티를 내야 안 나가오겠죠. 줄을 놓을 데가 없는 게 이게 단점이네. 내 배에다 걸쳐놓겠어. 안 나갔었어. 나가. 나가라고. 오고. 갔다. 오다 갔다 갔다. 누구보다 빠르게. 아늑하다. 뭔가 누워서 먹으니까 로마 사람 된 것 같아. 그리스 사람 된 것 같아. 이 안에서 먹는 거는 조금 불편해요. 그 위에가 높이가 조금 낮아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딱 좋을 텐데. 맥주는 맛있구만. 지금 여기는 핸드폰이 아예 안 터져.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풍경들을 좀 감상해봐야겠어요. 배부르게 잘 먹었어. 고마워. 엄청 꿀잠 잘 잤어요. 생각보다 이런 자연의 소리에 잘 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침 지금 쌀쌀해서 식량 덥고 해먹에 딱 누워서 습습한 냄새를 맡으면서 물소리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 또 아침 먹을 걸 간단히 챙겨왔거든요. 그걸 좀 해먹어야겠어. 뭔가 제국물을 해가지고 먹으니까 물에서 약간 흑흑한 냄새가 나긴 해. 아침에 계곡은 많이 쌀쌀해. 오늘의 아침은 수프. 한번 수란을 만들어 보려고요. 가능할까? 위에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빵을 좀 데우려고요. 그래도 안 데운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여기 햇살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은은하게라도 비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따뜻해졌어요. 오, 잘 됐다. 도착. 오늘 아침은 술안 얹은 빵에
수프. 어, 완전 든든한 식사인데. 달걀까지 가려면 아직 좀 멀었어. 엄청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 만들었어요. 안 먹으니까 힘이 나나 봐. 몸에서 에너지가 나나 봐요. 더워. 밥 먹고 차갑게 젖은 제 신발과 양말과 바지로 다시 갈아입고 그렇게 내려가려고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닌데 주머니 뒤집어가지고 넣으니까 패킹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려고요. 잘 잤는데도 아픔이 계속 나오네. 히포치드에 거의 휩싸인 느낌이에요. 갈 때 먹어야지.
잘 놀다 갑니다. 안녕.날씨 좋다. 내려가는 게 더 기분이 좋네요.